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호기심을 해결해보는 호기심 해결사 김노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옆에는 피망 유막고 사업 담당자, 운영자라고 봐도 되겠죠? 운영자분이 나와 계신데 과연 피망 유막고 사업 담당자는 유막고를 잘 칠까? 요거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모셔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피망유막고 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막고를 칠 줄은 알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 뭐 100% 이해하고 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또 정현님은 약간 이 게임의 뭐 사업 담당하시다 보니까 저보다 좀 잘 알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좀 치세요? 저희 게임을 잘 안 하시는군요. 아, 많이 합니다. 제가 사전에 이 질문을 듣고 제 아이디의 승패의 전적을 한번 봤는데요. 몇만 판을 쳤는데 승률이 한 5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밑밥을 살짝 깔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유막고에서 승패는 보너스피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철저하게 랜덤이라 한번 하늘의 운에 한번 맡겨봐야죠. 그 뒤로는 점수를 내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네오님한테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승부에 갑자기 불타오르는데 대결을 진행하기 앞서서 피망 유막고에서 아주 귀여운 달력이 하나 나왔다고 들었어요. 짜잔. 근데 진짜 뻥아치기 처음 봐요. 오! 2024년 유막고 달력이 출시되었는데요. 네, 일단 이 달력에서는 도리, 추추, 쌀이, 흑강이 같은 유막고에 등장하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림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그림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도 보고 달력도 볼 수 있고. 아, 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제가 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농담이고. 아, 너무 귀엽다. 그쵸? 혹시 이 캐릭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그 착하네. 착하네? 좋으네. 배우님 실망인데? 여기 하기. 하긴 아시네. 하기 알죠. 하긴 아시네. 청룡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일러스트 너무 잘 그렸다. 맞아요. 저희 디자인 팀이 또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니, 너무 귀여운데. 저 주세요, 이거. 사실 건가요? 제가 그냥 갖긴 어려우니까 좀 내기 하는 거 어때요? 내기요? 뭘 거실 거죠? 네. 막고 대결 저랑 펼쳐가지고 네. 제가 이기면 가족 신지분들 좀 나눠드리게 10개만 주세요. 그럼 제가 이기면요? 형님이 이기면 뭐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거죠,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딱히 좋은 건 없는 거 같은데? 시청자분들 드리는 게 아까우세요? 아니요. 제 기쁨입니다. 한판 가시죠. 네, 가시죠. 자, 모든 세팅이 맞춰졌기 때문에 한번 막고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영자의 형 뿜이 있어요? 제가 또 귀엽기 때문에. 아, 영자는 무슨 관념이죠? 아, 요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쵸. 선 결정패. 근데 보통 이게 제 팁은 끝에 있는 게 좀 선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여러분, 꿀팁입니다. 아, 큰일 났다. 아, 쿵짝 배수. 쿵짝이면은 살짝 위험할 수 있어요. 잠시만. 그래. 여러분 그거 아죠?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럼 일단 두피로 시원하게 그리고 바로 쿵짝. 이거는 야 이거 봐. 잘 맞으시네 오늘. 심지어 초단 비상이세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여러분 엄마 탄력 줄게. 살짝 긴장이 되는데요. 엄마 아빠 내가 탄력 줄게. 아, 다행이다. 여기서 쪽이 터져버리네요. 쪽. 아, 왜 못하시죠? 아니, 뭐, 치는 사람. 아, 저예요? 치는 사람 어디 갔나? 일단, 여기까지. 이겼어. 여러분, 제가 이겼어. 두 판 남았습니다. 자, 한 판 더 해볼게요. 3판 2선승제 맞죠? 3판 2선승제. 좋습니다. 제가 이기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뭐야. 어디 보자. 아, 여기서 지면은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뭐 담당자라고 별거 없네. 또 엄청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지. 아이고 이게 뭡니까? 어? 나 이거 뭐 신고 가서 칠 수가 있어야지 이거 말이야.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기. 외숙모 잘 계시죠? 달력 안 필요하세요 외숙모? 이거 진짜 쓸어먹었어요 여러분. 진짜 영자의 뿌. 아 너무 치욕인데? 치욕 수준을 넘어서는. 와 진짜
안 돼. 잠깐만. 내가 네. 고 한번 해줄게.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 고 한번 해주신다고? 네. 아. 제가 너무 열... 잠시만요. 아 너무 치욕스럽다. 잠시만요. 아 투고 가드려? 투고 한번 투고 가드려? 투고 한번 알았어 알았어 가볼게. 원래 군자는 고를 참지 않는 법이거든요. 네 맞고는 쓰리고까진 가줘야지. 아 그럼 어떻게 해. 쓰리고 하게 생겼다 이거. 아유 어떡하냐. 근데 쓰리고 달려볼게요 여러분. 저기 뭐야 당숙 어르신 잘 계시죠? 어? 일단 홍단 일단 먹었거든요. 오 하지만 굴하지 않네. 아아 이거 해도 되나? 근데 이거 사실은 끝까지 해도 제가 모일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스톱할게요. 내가 이겼다! 와 이거 2년 연속 제가 이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달력 10개는 제 겁니다. 예! 우리 가족 친구 가족 모임 다 해요 여러분. 제가 다 나눠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근데 제가 이기면 시청자분인데 네. 네오님이 이기면 가족분들이면 너무 뭔가 인성이 살짝 의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사실 장난이었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드려야죠. 근데 제가 여기에 스팀월렛 만원권 10장 더 얹어서 여러분들께 경품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뭐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런데 담당사를 이겨도 되나 싶었는데 사실 뭐 이게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공정성 여러분 아시죠? 공정성에 대해서는 뭐 만천하에 검증해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아까 밑밥을 깔지 말았어야 했는데 혀가 너무 기셨어. 아 이거를 지다니 진짜 너무 창피하다. 어떻게 오늘 팀장님한테 깨지지 않겠어요? 아 팀원분들 뵐 날이 없네요. 아 큰일 났네. 어쨌든 여러분 피망 류맞고 사업 담당자라고 해서 꼭 피망을 잘 치는 건 아니다. 오늘의 궁금증 해결. 이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또 맞고 못하시는 정혜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맞고를 못하시는 살짝 그 수시어가 아, 그렇네요. 네. 네 댓글로 달력을 갖고 싶은 이유를 재밌게 적어주시면 참여 완료이시고요. 네 추첨을 통해 총 10분께 귀여운 류맞고 달력과 그리고 스팀월렛 쿠폰 10,000원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 링크에 여러분들 상품 수령해 가실 개인정보도 꼭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궁금증 해결 내빠! 내빠!